그러면 어, 박수 쳐준다. 그러면 제작진이 너무 많이 쳐줘요? 그러면 제작진이 정말 완벽한 분들을 섭외한 거죠. 왜냐하면 윤종신마저도 속였으니까. 윤종신마저도 속였으니까. 근데 윤종신 씨가 이러니까 권희 얘기 나오는 나 거예요. 나마저도 권희 얘기 나오는 거예요. 우리 천하의 윤종신마저도 속였으니까 내가 인정하는 거지. 저한테 인정받은 프로그램 되는 거예요. 사실은 첫 회 캐스팅 잘못하셨어요. 너 저를 꽤 진행이 된 다음에 불렀어야 되는데 진짜? 미안하네. 아... 나는 좀 나중에 섭외했었어야 돼. 지금 되게 속 좁은 사람처럼 보여. 아니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. 지금 어. 지금 되게 쫀쫀해 보여. 정신 쫀쫀. 아니 예를 들면 영화 맞추기 프로그램인데 첫 회에 봉준호를 섭외하면 어떡해. 봉준호를 섭외하면 어떡해. 왜 갑자기 기생충 같은 소리가 들리니까. 기생충 같은 소리가 들리니까. 너무 기생충 같은 멘트인가? 네, 봉준호 감독님. 자, 이렇게 해서 1라운드 개인곡 30초 듣기 무대가 모두 끝이 났는데 이제 한 분만 뽑으셔야 되거든요. 아, 이분은 자, 저 진짜... 이제 회의 들어갑니까?